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길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에 있어서의 법칙과 공급 곡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공급에 있어서의 이 법칙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공급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단지 가격이 오르면, 자, 단지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니까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우리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죠. 이 플러스를 양의 관계 또는 우리가 비례의 관계라고 하죠. 양의 관계. 이 양의 관계를 또는 이 비례 관계라고도 하죠. 이 양의 관계 또는 우리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공급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과 이 공급량 이 되겠죠. 공급량이 QS인데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P0 평당 1,000만 원일 때 공급은 얼마? Q0만큼 하고 있어요. 어느 점에서? A점에서. 근데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300만 원으로 오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도 Q0에서 Q1만큼 늘리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OP1 가격일 때 공급량은 OQ1입니다. 그럼 이 점, B점이 되겠는데 이두 점을 연결한 곡선을 공급 곡선인데 이 공급 곡선은 우리가 S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러한 곡선을 말합니다. 자,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27회 시험도 출제했고, 24회, 26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 중에 이 공급 양의 변화. 자, 이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급 양의 변화, 그리고 이 공급에 있어서의 이 변화가 있다. 자, 시험에 우리가 계속 출제되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공급 양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공급 양의 변화는 가격이 변한다. 자, 가격이 변하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자,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때 가격이 변하고 공급의 변화는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불변.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공급 양의 변화는 가격이 변한다. 큰 차이점이죠. 자,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 우리가 공급 곡선 상에서 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죠. 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가 이 점의 이동을 우리는 바로 공급량의 변화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랐더니 이 공급량이 Q0에서 Q1으로 증가했죠. 이때 가격이 변화를 했으니까 A점이 공급곡선, 이렇게 동일한 공급곡선을 따라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공급곡선 상에서 A점이 B점으로 점에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은 상에서 이동을 하죠. 점이. 이때를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급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이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공급 곡선 이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그럼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죠. 자,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가격은 변화가 없다. P0, 동일한 가격 수준. P0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이 변하면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라고 하죠. 자, 24회 시험에 출제했고, 26회 7회는 공급의 증가, 감소 관련돼서 다 출제를 했었죠. 공급의 우리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 감소에 관련된 요인이 어떤 건지를 잘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그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말하겠죠. 자, 공급 곡선 자체.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자,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기술입니다. 공급에는 기술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건축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건축 비용이 절감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서 공급이 증가하죠. 이 기술이 또 영향을 주고 또이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죠. 자, 이 생산 요소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 자, 생산 요소 가격. 예를 들면은 노동에 대한 가격. 자,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 토지에 대한 가격인 지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산 요소에 대한 이 가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된다? 생산비가 되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 이 지대가 오른다 하면은 생산비가
상승을 합니다.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이 뭐한다? 감소를 하는 요인이 됩니다. 공급이 감소해요. 자, 반대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건설 노동자 임금이나 이 지대가 하락을 하죠. 그럼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철근, 시멘트,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우리가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우리가 오른다.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건축비가 상승을 합니다. 자, 건축비가 이전보다 더 오른다. 자,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은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자, 반대로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이죠. 자, 이 세 가지가 특히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죠. 자, 요것 이외에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또 중요하죠. 자, 이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는데, 자,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를 보면은, 자, 조만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리라고 예상하면은 생산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면은 분양 가격이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이 규제하기 전에 현재 분양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현재 시점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규제.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규제하면은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의미하겠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뭐 지역 지구제라든지 또 건축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의 허가 이 기준 뭐 이런 것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규제를 완화를 한다. 건축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지역 지구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규제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설 개발 자금이죠. 이 개발 건설 자금 이 조달에 있어서의 금리. 자, 이 개발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수익성은 악화가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공급이 이전보다 뭐 한다? 또 줄어들죠. 자,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 생산자 측에서 보면은 이자 부담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영향을 주고 또 보조금도 영향을 주죠. 자, 이 정부가 건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이 보조해 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뭐한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또 대체재, 보완재의 간격이 있죠.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대체재, 이 보완재에 있어서의 이 가격이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야,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보면 되겠죠. 자,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과 공급량을 보면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지금 가격은
P0에서 변화가 없죠. 여러분 공급의 변화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인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싼 오피스텔 공급을 줄이면서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공급을 줄이죠. 이렇게 공급의 감소 요인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는 오피스텔 시장에서의 오피스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100 우리가 5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탄력성을 보면은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그러면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이제 반응을 이제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 이때 우리는 자극을 우리 뭘로 보냐? 가격으로 보겠죠. 자극 자체를 가격. 예, 가격이고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수요량. 자, 그러면 작년에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이 출제했는데 가격. 자,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돼?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탄력적과 비탄력적의 개념을 우선 여러분이 확인을 또 우선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개념을 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우선 계산 문제 출제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는 그죠. 작년 27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5회 시험에도 계산 문제 출제했었죠. 시험 문제 하여튼 단골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이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가 수요량은 분자로 가죠. 자, 가격에 있어서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즉 가격이 1% 변했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표해주죠. 자, 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요 값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므로 절대값을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가격의 변동분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200만 원으로 오른다. 가격의 변동분이 나오면은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동분.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동분이죠. 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뭘로 간다? 퍼센티지로 가는데 100은 약분되니까 곱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의 개념이 되겠죠. 자, 우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작년 27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27회 시험에 이런 형태가 나왔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문제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16%,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자, 그러면 얼마냐?
약분하니까 얼마죠? 4분의 1이죠. 0.25. 자, 요걸 구하는 문제를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뭐 가벼운 우리가 내용을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인데,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측정을 하는데,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10% 변한다. 그러면은 탄력적이다.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경우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이럴 때를 탄력적이다. 탄력적.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A점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이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자,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죠. 자, 작년 시험에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 이런 걸 출제를 하잖아요. 요걸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 자, 가격이 지금 A점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인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증가를 해요.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자, 이 완전 앞 붙이면 되죠.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이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점점 급해져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형태가 돼요. 이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고. 그러면 수익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이 무한대가 된다. 이 무한대가 될 때는 또 앞에 완전자를 붙이죠. 그래서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또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평선이 돼요.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선.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뭐죠? 가격이 약간만 하락을 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다. 예? 작년에 개념을 또 출제했습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자, 이럴 때를 수익 가격 탄력성이 이럴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이럴 때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런 의미겠죠.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를 띠게 될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이러한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10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중요합니다.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가격 변화의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의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일정한 양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사치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대폭 줄입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수요량이 반응하는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자,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작년 시험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쉴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이전보다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 이전보다 대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인데 작년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또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우리는 한번 출제를 또한 내용이죠. 자, 다음은 수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은 인컴이기 때문에 이 I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때 자극을 주는 소득. 자, 이때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낸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을 하겠죠.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요.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요.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죠. 이 개념도 14회 시험에 또 16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정상재. 정상재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 그런데 문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일 때를 우리는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이 말이겠죠. 자,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열등재라고 해요. 열등재. 자, 열등재는 뭐가 돼요? 열등재는 어떻게 돼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반대로 변동하니까 0보다 작다. 열등재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여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소금, 간장 등의 이런 상품을 중간재, 중립재인데,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상재와 열등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문제. 우리가 24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두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가 되고 있는 수의 교차 탄력성. 교차가 나오면 상품 두 개가 나와야 돼. 하여튼 교차가 나오면 상품이 두 개가 떠야 된다. 교차 탄력성. 그래서 시험 지문에 상품 두 개가 나왔다.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렇게 두 상품이 나오면 하여튼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상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상품? A 상품, 관련된 B 상품. 이렇게 상품
두 개가 나오면 무슨 걸 따져야 된다? 교차 탄력성을 따져야 된다. 상품 두 개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 자, 이때 우리는 A 상품의 뭐죠? 가격.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입니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입니다. A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B 상품에 있어서의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자, 이때 커피 가격.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홍차 가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이 비슷한 상품을 대체재입니다. 그래서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싼 홍차 수요를 증가시켜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큰데 이때의 상품을 뭐죠? 커피, 홍차 두 상품의 관계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상품. 대체재. 작년, 재작년 계속 대체재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프림에 대한 수요량을 뭐 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프림 수요도 줄어들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은데 이때 커피 프림은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 만족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품을 우리는 보완체라고 하죠.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런 승 커피 자동차는 각각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상품. 자, 그래서 수위 교차 탄력성 뭐를 떠올려야 돼? 대체재 보완제를 생각해야 돼. 수위 교차 탄력성 대체재 보완제. 수위 소득 탄력성 뭐죠? 정상재 열등제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우선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작년에 요거 출제했었죠. 자, 이렇게 출제했었죠. 교차 탄력성. 아파트 분모는요. 아파트 출제했고요. 분자는요. 오피스텔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그럼 어떻게 출제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하였더니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오피스텔 수요는 8% 증가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 플러스. 플러스 얼마? 약분했더니 얼마? 2분의 1이잖아. 플러스 얼마? 0.5다. 이때 플러스 0.5는 0보다 크잖아요. 그때 아파트 오피스텔 무슨 관계? 대체재. 요거 작년에 출제했었지. 26회도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26회, 27회 2년 연속 출제를 했습니다.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간단히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간단히 공급의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또 뭘로 간다? 분모로 가야겠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가는데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값 자체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 마찬가지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그건 똑같아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 그 차이만 있죠. 자, 근데 거기 봤더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와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자, 먼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 이윤이 많이 줄어들면 생산을 많이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탄력적인 상품. 자, 농산물과 같이 저장이 어렵고 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 자, 그리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 돼요. 그럼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탄력성에서는요, 수요가 중요한데 수위 가격 탄력성, 수위 소득 탄력성, 수위 교차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를 우린 계산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식 세 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작년엔 탄력성에서 두 문제 냈거든요. 계산 하나, 이론 하나. 올해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선 계산 문제에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탄력성. 이제 원래 출제에 해당되는 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